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번에 가치벌 종목 성일아의 택이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만, 저는 오늘 그 이제 삼성 SDI와 관련한 그 실적 발표 이슈, 예, 그거에서 성일아의 택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, 오늘 시장이 좀 왜 이렇냐 하면은, 이게 지금 코스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. 예, 코스피랑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이 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.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이 매수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는데, 코스닥은 진짜 매수 안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외국인들이. 그래가지고, 코스닥 안에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면은 문제가 뭐냐? 이 결국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들이 올라가기가 좀 굉장히 제약적입니다. 코스닥 위쪽에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도 있고, 그 다음에 바이오 있고, 뭐 게임주 있죠. 예.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들어온 뭐 성일아이텍 같은 폐배터리 종목들이 있는데, 굉장히 지금 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려면은 무조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돈들이 쫙쫙쫙 들어와줘야 되는데, 그 돈들이 코스피에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예, 그게 지금 성일아이텍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와 비슷해 보입니다. 물론 뭐 오늘 주가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, 역시나 전저점 부근에서 좀 하방을 멈춰줬는데요. 제가 이 삼성 SDI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, 오늘 이제 컨콜, 예, 거기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바로 했거든요. 거기서 완성차 협력사 등과 폐배터리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밸류체인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. 누가 여기 안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 어디냐? 성일이죠. 예. 왜냐? 성일아이텍은 이미 이 삼성한테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, 주요 주주에 삼성 SDI가 있죠. 예. 이거는 주주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? 협력사? 뻔하죠. 예. 성일아이텍이랑 뭐 그 외 기타 업체들이 있겠습니다만, 메인은 성일아이텍이라고 보는 게 맞고, 다만 오늘 그냥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삼전, 그 다음에 뭐 SDI, LG엔솔, 이런 실적 발표를 이 둘이 했죠. 그러니까 오늘 이쪽에만 돈이 너무나 몰려가지고, 다른 쪽, 특히나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나왔죠. 코스닥은 플러스, 아니 코스피는 플러스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심리적인, 그 다음에 이런 시장 전체적인 요인들이 이런 약세를 좀 만들어 준 것 같고, 결국 저런 재료들이 이 시장에 남아 있는 거,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는, 이 폐배터리 종목이 지금까지 왜 주가를 저렇게 빼지 않고 좀 버텼는지 그 이유를 저런 것들에서 찾는 겁니다. 예, 오늘 물론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, 역시나 매도량이 많지가 않죠. 이 수치들에 비하면은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는 매도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,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, 그래도 폐배터리 종목은 지금 2차전지가 저렇게 그 오늘 SDI도 신고가를 뚫고 LG엔솔도 고가를 뚫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SDI가 직접 이 폐배터리까지 고론해 가면서 이 재활용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성일아이텍에 대한 뭐 비전이나 이런 거를 내린다? 예, 말도 안 되죠. 지금은 2차전지의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, 코스닥도 오늘 뭐 빨간불로 좀 버텨준 거? 2차전지 대형주들이 버텨줬다고 봐야겠죠. 그나마 덜 빠진 이유도. 예,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다라고 하면은, 저는 폐배터리는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과 물고기, 약간 이런 관계에 있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시장 상황만 조금 받쳐주면은 저는, 예, 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오늘 개인 매수가 뭐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, 역시나 이 키움 매수 매도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. 거의 1대1이죠. 예, 1대1로 나왔고, 그 외에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고, 그 다음에 이 분봉의 흐름은 사실 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예,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, 결국 뭐 프로그램 매도가 오전턴에도 나오고, 오후턴, 거의 뭐 한 2시 전까지는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좀 하방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. 2시거든요. 예, 2시까지. 그 다음에 장 막바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, 주가는 그래도 역시나 우리가 좀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, 코스닥의 좀 심리가
개선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을까. 페베터리 쪽은. 그 다음에 2차전지.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도 좋거든요. 오늘 삼전도 3% 올랐습니다. 예. 그만큼 돈들이 좀 많이 쏠려가지고 나머지 업종들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시장에 모자랐다 뿐이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많다. 근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 SDI와 LG엔솔 이런 기업들과 연관된 종목들이 더 먼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? 오늘은 그냥 대형주 턴이었다. 실적 발표도 하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좀 넘어가 줘야겠죠. 그리고 이후에 이 지금 12만원 라인을 잡고 반등 구간을 보면서 이때 어떤 이유를 달고 올라가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보면 됩니다. 지금 이 저점 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일아이텍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진짜 분위기가 약간 초상집에 가까운 그런 액션들이 나와도 그럼에도 저점은 잘 지켜주고 있다. 지지 구간 잘 지켜주고 있다.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거 딱 보고 그 성일아이텍 바로 봤습니다. 예, 그리고 성일아이텍을 아마 저 뉴스를 본 다음에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삼성 SDI가 그냥 딱 배터리 얘기하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얘기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성일아이텍이 우리나라에서는 메인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오늘 하락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예, 저는 오늘 하방은 저런 영향보다는 그냥 시장의 분위기였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희 또 이번 달 수익도 거의 지금 마지막 주죠. 예, 마지막 주인데 일단 요 혜택 먼저 말씀드릴게요. 여기 나와 있는 장전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주도주가 될 만한 후보들, 예, 주도주 업종들, 그 다음에 뉴스, 그 다음에 장마감하고 브리핑, 물어추천 종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뭐 물어추천 종목도 중요하고 다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만 보내드리고 있어요. 채널 여기 허브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추가 많이 하신 다음에 메시지 남겨주셔야 됩니다. 메시지 안 보내주시고 그냥 추가만 하면은 예, 저 이거는 그 카카오톡 아이디랑 또 다르기 때문에 꼭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VIP 매매 체험도 이제 저희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 잘 내드리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,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예, 체험 받으시면서 매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죠. 그 수익으로 뭐 내가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을 뭐 정리한다거나 혹은 그 수익을 통해서 계좌를 또 한번 예, 증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쁘게 볼 게 없죠. 어쨌든 간에 시장이 뭐 턴을 하고 꺾고 한다고 해도 올라가는 종목이나 업종 이런 거는 계속 돕니다. 특히나 이번 주처럼 대형주는 실적 장세,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약간 순환매 이럴 때는 확실히 저런 단기 매매들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다. 예, 지금 저희 10월 26일 기준으로 예, 수익률인데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하죠. 저희가 수익 낸 거 그대로 더 올려드립니다. 마이너스 중간에 낸 것도 가감없이 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장이더라도 늘 먹을 종목들이 있다.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여기 수익 인증 가보시면은 그대로 있습니다. 시간 되실 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다 눌러보시면은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인증 그대로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짜로 올려드리거나 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했던 부분들만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봐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지루한 시장이었죠. 예, 대형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지루했는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